이거 미션이? 제한 시간에 은연어 2000kcal 잡기? 10만 원?! 내가 오늘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의 생태계를 말살시켜주겠어. 으...야... 으...야...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 해보는 덜렁다크. 20분 내로 늑대 잡기?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늑대 나올 텐데. 일단 나갑시다. 우리의 지금 해야 할 일은 돌아가는 거죠. 어우, 날씨가 근데 좀 춥네요. 한조 대기 중. 야, 화살이 별로 없다. 이거 자작나무 지금쯤이면 꽤 많이 말랐을 텐데. 한번 볼까? 어차피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창문 열고 하냐고요? 아니, 오늘은 좀 따뜻하게 하고 싶네. 오늘은 좀 주인공과 거리를 두고 싶은 날이야. 어? 신발 있다. 신발을 수확하고.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신발을 뜯는 게. 그래서 이건 정말 가죽이 급할 때 쓰는 겁니다. 수리를 해봅시다. 성공률 85%. 설마 실패? 별로 놀랍지도 않아. 인생이란 그런 거지. 자작나무가 72%. 한 이틀만 더 있으면은 다 마를 것 같은데. 저거 화살 만들어서 가자. 방금 누가 상금을 추가했다고? 나가게끔 지금 동기부여 하는 겁니까? 아, 미치겠네. 일단 늑대부터 잡고 생각하자. 이 정도면 충분해. 늑대야! 늑대야! 늑대야, 어딨니? 해치지 않지는 않을 거지만 나오렴. A few inches later. 늑대 씨가 말랐나요? 다 어디 간 거야? 내가 얘네를 멸종시켰나? 잣됐네 이거. 평소엔 진짜 그렇게 많이 보이던 늑대 다 어디 갔어? 아, 이거는 비상사태야. 커피를 마셔야 돼. 빨리 뛰어다니면서 찾아야 돼 지금. 이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집에서 재정비하고 옵시다. 안 돼, 그럴 시간 없어. 재정비를 왜 해, 임마. 어딜 시간을 끌으려고 지금. 어, 진짜 미치겠네, 이거. 늑대 다 죽었어? 미국 갔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몇 분 남았어? 4분 36초! 안 돼! 안 돼, 늑대짱! 와, 늑대가 안 보여서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른 적 처음이야. 와, 딴 맵으로 가야겠다, 이건. 이건 진짜 아니다. 아, 근데 딴 맵 가려면 이제 한참 가야 되는데. 그 다른 맵 가려면 탄광을 지나야 돼요. 엄청 멀리 가야 된단 말이야. 레이테어. 야, 화살 저거 제작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와, 상금! 아, 어떡하지? 아, 나 저거 진짜 날리면 나 울어. 기름. 아, 나 기름 없는데. 아, 몰라. 그냥 가. 아, 하품 좌하지 마. 너 커피 마셔. 아. 아, 제발. 아, 여기가 어디야. 어! 3분 추가됐어? 대박. 아, 감사합니다. 이대로 못 깨는 줄 알았을. 이 탄광만 빠져나가면 돼. 기름 없냐, 기름? 어, 뭐야, 신발. 신발 하나 챙기고. 늑대야! 늑대야, 여기 맛 좋은 고기가 있어요. 사람 고기 쫀득쫀득. 와, 진짜 미치겠다. 어? 늑대 소리가 들려! 이쪽에서 들리는데? 제발. 늑대찡! 어서 와, 보고 싶었어! 내 품으로 와! 빨리 들어와! 무빙 치지 말고. 아, 잡았다! 와. 와, 드디어 잡았다. 여기가 어디에요, 근데? 아, 3분 추가해줘서 잡았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화살 하나밖에 없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두 개야. 하나는 장착되어 있어서 하나만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얘 어디죠? 뭐 이상한 곳까지 와버렸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새 장소 발견, 아치. 얼마나 이상한 장소까지 왔으면 새 발견을 장소? 아니, 새 장소를 발견할까. 새 발견을 장소. 아, 너무 급했나봐. 말이 혼나왔어. 얘가 어딜까요? 뭐야 또. 제한시간 내 건물이 아닌 곳에서 자기? 아, 이건 좀 센데. 이건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 아, 근데 이거 한 시간만 자도 되는 건가요?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여기에서 지금 자도 되지. 안 된다고? 몇 시간 이상 자야 돼 그러면? 동굴이 안 된다는 거야? 한 시간만 자면 안 된다는 거야? 조건을 잘 생각하라고.
건물이 아닌 곳에서 저녁 보내기. 이것도 쉽죠. 이것은 건물이 아니옵니다. 뭐라 써있노? 왜 뭐! 까이씨! 까! 아 깜짝 놀랐. 놀래라. 아, 또 찢어진 거 아니겠지? 이게 내역이 오른쪽에 파손 이런 거 안 써있어도 내구도가 닳거든요? 자, 내역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션 취소해야겠는데요? 자, 밖에 소리 들려요? 자, 미션비냐 목숨이냐. 밖에 날씨부터 좀 상태 좀 보고. 아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나 죽어. 어우, 어우. 아, 동굴을 찾을까? 동굴에서는 야영해도 되죠. 동굴은 되지, 동굴 된대. 동굴은 내가 위치를 알아. 다행히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여기. 자, 지금 약이 두 번 남았네. 아,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질 텐데, 어떡하냐. 걱정이다, 걱정. 일단은 불을 만들고요. 잠깐만요, 나 장작이 있던가? 장작은 플레임님 곁에 항상 있잖아요, 저희요. 이러면 바로 그냥 모가지 탁. 그놈의 미션비 때문에. 자, 이제 자자. 어우, 날씨.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오우, 여기서 날씨가 개 조져져 있으면 진짜 레전드일 텐데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네요. 자, 빨리 마저 돌아갑시다. 잊혀진 항생제. 오 마이 갓. 막았어. 제한 시간 내로 집에 가기. 8분? 눈에 띄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나 오늘 미션비로 또 쏠쏠하게 버는구만. 솔직히 8분이면은 집 쌉 가능이지. 지금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길도 다 아는데. 가자 빠르게. 사슴이당. 사슴 화살로 잡아볼까? 한 방에 죽을라나? 머리에 화살 달린 채로 달려가면 안 되는데 이거. 내 소중한 화살. 씨, 눈치 개빠르네. 갑자기 방향 틀어서 도망가는 거 보소. 물고기로 기름 얻을 수 있다던데. 네, 맞아요. 기름 얻을 수 있어요. 물고기 낚시해서 기름 얻을까도 지금 급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걸 감안하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낚시터가. 낚시터가 있어야지 낚시를 할 수 있어요. 낚시 스폿이. 장전속도 싫어하냐고. 아, 들어갔잖아. 아, 뭔 소리야 이건 또. 에이! 가만요. 와, 씨, 아, 무빙, 와! 아, 놀라라. 토끼는 왜 쫄아? 아, 이게 안 맞네. 늑대가 달려오니까 토끼도 놀래가지고, 아, 나 토끼 잡나? 하고 순간 뇌 회로가 꼬였어. 아, 늑대 못 맞출 뻔했어요. 아, 그니까 나한테 어그로가 끈 게 아니라 원래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가 타겟이 나로 바뀐 거야? 아, 그래서 무빙을 저 따구로 친 거구나. 이제 토끼가 박씨를 물고 올 수도 있다고? 제비 아니야, 제비? 야, 너 박씨 안 물어올 거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띠까. 아, 눈치는 빨라가지고. 빨리 가야 돼, 본거지 멀어. 본거지 거리 조금 돼요. 차가 영지버섯이었나요? 항생제는 영지버섯 차. 아, 맞네. 영지버섯도 좀 캘걸. 계속 항생제 찾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바본가? 영지버섯도 이제 앞으로 좀 파밍을 합시다. 아이, 엄청 머네, 이거. 언제 가냐? 1분 30초? 큰일 났네. 아, 1분 10초 남았어. 이거, 스테로이드 사용 각이냐? 에너지 드링크 마셔야 할 때인가? 아, 죽네, 아슬아슬하네. 45초.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충분해, 충분해. 했는데 눈앞에 늑대 나오고 막. 그럼 난 물리면서 그냥 들어갈래. 아, 들어왔다. 미션 성공. 곰 가족. 드디어 다말렸군. 이제 이거 들고 다닐 거예요. 아이, 뭔 놈의 미션이 계속 걸려. 뭐야 또. 제한시간인데 물고기 2kg짜리 또는 1500kcal 이상 낚기. 덜롱다크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모르나 본데 물고기는 80% 이상이 2kg가 넘습니다. 1시간 뒤. 아, 안 걸려! 아, 왜 다 일자
5km야 뭐 5km야. 그럴 것 같은데 뭔가. 또 미션이? 제한 시간에 은연어 2000kcal 잡기? 10만원? 와 근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낚시만 오지게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아 근데 많이 피곤해가지고 지금 괜찮을란가? 자 일단 낚시 한번 해볼게요. 많이 피로해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는 김에 커피 좀 마실까? 커피 마셔서 피로 감소 혜택을 받은 다음에 낚시가 지금 3개 있죠? 좋습니다. 한 5시간 정도 낚시해볼까요? 제발 은연어. 아 깜짝이야. 와 바로 되는 줄 알았. 잠시만요. 어? 나 실수로 놔버렸어! 어? 오마이갓. 아니 저게 구우면 2000칼로리가 넘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구워봐야지 했는데 놔줬어. 아 5kg짜리였는데 800칼로리? 에이 어림도 없지. 아 아까 진짜 큰 거였는데 그래도. 뭐야 끊어졌어. 아 옌병을 떤다 진짜. 어? 1600칼로리 그래 됐어 됐어. 이거 구워보자. 으야 미션 성공. 자 이거를 구워서 2000칼로리가 넘으면 되는 거죠. 자 5kg짜리 1시간 걸리네요 정확하게. 남은 1시간 동안은 낚시를 좀 해볼게요. 구웠냐? 몇 킬로? 아 1891이네 칼로리 그대로인가? 200 올랐나? 잘 모르겠고 일단 2000이 안 올랐으니까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일단 하룻밤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자면 얼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뭔데? 집을 가서 자는 게 안전한데. 아 나 이러다가 진짜 죽은 적이 한번 있거든. 내가 되게 옷을 잘 입은 상태였단 말이야. 중장비여서 바뀌어도 바람막이가 제대로 돼 있는 곳에서 자면은 살겠지? 이러고 잤다가 바로 죽었어요. 그 잠든 채로 죽었어. 좀 위험하니까 귀찮더라도 집에서 잡시다. 아이 또 엄청 돌아가야 되네. 아 난 저쪽으로 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 여기서 곰 살거든. 저 곰 아니냐? 아 나 진짜 잣됐네. 아 나 달리기도 안 된단 말이야. 아 안 되겠다 그냥 다시 들어가자. 죽된 것 같다 진짜. 하리보가 딱 서있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쟤 나한테 시비 털 것 같아. 무기 들고 준비하고 있자. 아 이럴 줄 알았다. 그러지 마. 아, 형은 조용히 들어갈게. 어? 형 들어갈게. 아, 이동속도 느려가지고, 씨. 집 들어가는 데만도 한 시간이네. 아, 안 되겠다. 이거 잡아야겠다. 어, 다행이다. 얼굴 맞아서. 어, 입에 들어갔네. 휴. 자, 돗자리를 깔고. 너무 오래 자면 안 되고, 한 5시간 끊어서 자겠습니다. 이 날씨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은 하늘나라 빠이빠이거든요. 별일이 없네요. 어 조용하네. 더 자자. 한 6시간 자면 되겠지? 아직 낮이 되려면 조금 멀었는데 어차피 밖에서 낚시하는 거는 빛과는 상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어 아 맞다 약도 먹어야지. 이게 마지막이네요. 새알 남았다. 6시간 낚시 성어 필요 없고 놔두겠습니다. 아 끊어졌어. 아 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아 추운데요 지금? 어떡하지? 아 체온 떨어지는데? 이거 불도 못 붙이고 지금. 아 나 어떻게 해. 나 진짜 큰일 났어 지금. 불 못 피워. 나 지금 장작도 없어. 아 겁나 아무 생각 없이 왔단 말이야.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 이쪽 길이었을 거야. 나 마우스에서 지금 손 뗐거든? 그냥, 어? 어딨어? 어딨어? 저거야? 오씨! 잡았어. 무시하고. 아, 나 근데 아까 아,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가 지금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몰라. 일단 감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아 맞다 나 랜턴 기름 채웠지. 상금 15만원?
오늘 뒤졌다. 내가 오늘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의 생태계를 말살시켜주겠어. 각오해라. 형은 각오를 굳혔다. 전에 타 스트리머가 3시간을 낚시해서 2001칼로리를 잡는 걸 봤다고요? 그런 미션을 지금 나한테 건 거야? 제한시간 30분으로? 낚시도구 만드신다면서요? 이제 준비하려고요. 자, 봐봐. 금속 선반을 뜯으면은 6개가 나오네. 자, 그리고 분조시킨 내장을 전부 다 챙깁니다. 자, 여기서 낚시 바늘을 진내 만들 거예요! 한 15개만 만들자. 왜 저래? 무서워. 그 다음에 줄을 만들 겁니다. 10개. 좋아요. 이제 낚시 도구를. 와, 15만원. 진짜 저거 꼭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얘도 안다, 이 뉴스가. 나 지금 피 말린다. 피그말리온. 미안. 커피 한잔 들이키고 출발하자. 보이냐? 각오해라. 모든 물고기를 다 챙기면 많이 무거워질 테니까요. 그냥 목표 물고기가 안 걸리면 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채 다 안 얼었네. 구멍이 조그맣게 있네요. 자자자, 5시간. 자꾸 버리다가 실수로 안 버리게 조심하세요. 오케이. 아, 벌써 피곤해졌어. 이번에 또 자야 되나?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나 영지버섯을 안 캤어. 아, 또 개꼬이네. 지금 캐오자고? 저 집을 가보자, 그냥. 저 집을 가서 항생제를 얻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아, 시간 제한 좀만 늘려줘. 저건 너무 빠듯해. 맨입으로? 뭘 바래? 친구? 아이씨, 왜 저래? 와, 채팅에서 진짜 깊은 빡침이 느껴졌다. 제한시간 1분 추가했어? 너무한 거 아냐? 차라리 늘려주질 말든가. 일단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자.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생선은 무지개, 송어하고 연어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종류도 있는데 그것들은 여기에서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약! 약! I need 약! 오! 오! 오 마이 갓! 할렐루야! 야야야야. 와, 대박. 3일 벌었다. 이거 이러면 완치인데? 일단 자자. 12시간 그냥 풀로 자고. 어? 나 아침에 먹어서 적용이 안 됐나? 뭐지? 아침에 먹었었나? 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먹었나봐? 아니, 이제! 아, 또 1인분을 찾으러 가야겠구만. 미션 뭐야 저거. 1900칼로리로 실패했을 때 위로금. 장난한 녀석. 실패를 바라고 있는 건가. 걱정하지 마. 난 2000칼로리를 손에 넣고 모든 상금을 다 가져갈 것이오. 기다려라, 물고기들아. 어? 전신이 분쇄돼. 아, 엄마, 나 죽어! 아, 방금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나 혼자 손발에 힘이 빡 들어갔어. 와, 이건 죽겠다. 이거 좀 높이 떨어지는데? 와, 너무 아파. 꺼져! 저희 귀가 그거에 50% 정도 아파요. 오늘 재밌는 장면 많이 나오네. 가자! 6시간. 6시간. Later. 아, 이게 안 걸리네. 나 여기서 자도 될란가? 날씨가 좀 꼬리꼬리한데. 일단 자자. 자야지, 뭘 하지. 한 8시간만 잠자면. 어? 날씨가 조금 추워요. 조금 추운데, 아직 괜찮아. 물고기 대신에 곰을 잡아서 곰 먹기? 일단 경우의 수는 많아서 좋다야. 일단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보고. 아, 맞다. 약 먹어야지. 한 번 남았다. 1400칼로리! 1300칼로리! 아, 1800 정도만 찍어도. 일단 챙겨. 낚시 레벨업 했어. 랜턴 기름이 나오는 물고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냥 구우면은 기름이 자동으로 차요. 야, 기름 있지 않나, 지금? 있네. 아, 이게 통 안에다가 넣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기름통이 없어서 기름이 더 이상 차지는 않을 것 같아요. 17만원 공중분해? 아, 나 지금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돌아버리겠네. 모르겠다. 일단 자자.
아, 뭐 못 낚으면은 못 얻는 거지. 어쩌겠어. 날씨가 괜찮... 어, 얘 나 얼어 죽고 있었네? 곧 있으면 날이 밝으니까 괜찮을 거야. 따뜻해질 거야. 아닌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불 붙여. 빨리 나 좀 데펴줘. 야, 이거 가지고 체온이 안 오르는... 아, 오른다 이제. 오른다, 오른다. 1300칼로리. 끼옷! 아, 이대로 돌아가면 실패인데? 아, 어떡하지? 아, 날씨도 안 좋아서 추운데! 아, 나 모르겠다. 진짜. 아, 포기해야 되는 건가? 영지버섯 찾으면 올라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영지버섯 찾으러 가자. 영지버섯 어디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알아. 하나에 1분? 좋아, 좋아. 한 3분 정도 늘겠네. 아, 너무 애가 탄다, 진짜. 아, 나 이거 못 참겠어. 나 이거 먹을래. 아, 그냥 먹어야 되겠어. 달려! 와, 6분! 여섯. 더 없냐? 더 없어? 안녕하세요. 어, 더 있어, 더 있어. 일곱. 여덟. 오케이. 한 개당 2분이래요. 아, 2분이야, 심지어 하나당? 아, 근데 너무 추워요. 일단 급한대로 아무 집이나 들어가 봐. 와, 시간 많이 벌었다. 그냥 공복이 먹고 속 편안해지시는 게 어때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어? 두통이 밀려온다. 벌써 에너지 부스터가 끝났어? 체력을 저하시키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통증이 찾아오며 시야가 흐려져 집중이 힘들어집니다. 15분 동안 먹을 것 좀 챙기자. 이런 때를 대비해서 나는 아이템을 안 챙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레이테어 아무것도 없네? 여태는 다 챙겼나보다 야. 그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불을 지펴야 돼요. 날씨가 엄청 좋네? 75%의 확률. 제발 빨리 붙어라.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영지버섯 손질하고 요리하기. 마셔. 꿀꺽 꿀꺽. 와! 드디어 피로도가 일단 됐어. 들어가. 들어가가 아니라 나 배고픈데? 어떡하지? 배고플 때 먹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어? 없어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좀만 참아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게 내가 지금 왜 배를 굶으면 안 되냐면 든든한 버프 때문에 그래요. 배를 잠시라도 굶으면은 든든한 버프가 사라집니다. 내가 피로도로 에너지가 달지언정 든든한 버프는 포기를 할 수가 없어. 도끼로 불 붙여. 어? 어? 들어와, 사라시야. 형 지금 고기 구워야 돼서 바쁘니까 빨리빨리 들어와라. 일단 먹어. 이것도 먹어. 됐어. 이제 푹 자. 모든 것이 완벽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제 자고 다음날부터 승부다. 이제 피로도도 풀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 뭔가 느낌이 좋아. 2000칼로리 낚을 수 있을 것 같아. 밖으로 나가고. 밤이라서 조금 춥지만 얼어 죽지는 않을 거야. 낚시하러 가자. 됐어. 3시간. 아, 조금 추운데요? 1300칼로리. 아, 잠시만요, 형님. 아니,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건 오바죠. 아, 나 해 뜨면은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 무슨 황사랑 눈이 섞인 바람이 불고 있네. 괜찮겠지? 아니, 존나 추운데요, 이거? 아니, 7도 버프를 받고 있는데도 지금 어, 나 죽어요. 어, 이건 안 되겠다. 어, 이건 안 되겠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게임 왜 이러지? 그냥 모든 세계의 모든 생명체가 내 17만 원을 가져가는 거를 방해하는 것 같아. 아, 5분 남았는데 날씨 때문에 이렇게 포기해야 돼? 나 이제 영지버섯 어디 있는지 몰라.
이번에 낚시로 못 얻으면 포기해야 돼. 진짜 5,000원이라도 벌러 돈 잡으러 가야 되나. 아이 뭐, 뭔 놈의 늑대는 또 이렇게 많아. 일단 고기 냄새가 안 나니까 어그로는 안 끌릴 거야. 늑대 킬 3분? 어 정말? 아 총알이 좀 아깝긴 한데 급해요. 17만원 아저씨 저기요. 야 관심 좀 가져봐. 오케이 3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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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컴온요. 9분. 야, 사슴, 사슴도 줘. 사슴. 사슴 안 돼? 사슴 안 됩니다. 오케이. 오, 1분 보너스 감사합니다. 5시간 얼어 죽기 전까지 해보자. 아, 날씨가 다 추워지고 있어요. 1500! 아! 아! 일단 챙겨. 요리에서 칼로리가 더 많이 붙을 수도 있어. Later. 하, 진짜 제발. 엄마! 제발! 얘도 한 번만 나오게 해주세요! 나 지금 낚시 레벨 몇이냐? 궁금하다, 야. 얼음 낚시, 낚시로만 지금 레벨 3을 찍은 거야? 와, 어마어마하다. 왜 추워? 밤에는 따뜻하더니 왜 밭 되니까 추워져요? 안 얼어 죽겠지? 3시간만 자보자. 응? 잉? 죽기에서는 안 얼어 죽겠지? 어, 체온이 올랐네? 오케이. 날씨도 괜찮아졌고. 3시간. 와, 진짜 안 걸리나? 아유, 송아는 정말 드럽게 잘 잡히네. 와, 어마어마하구만. 밤 됐네. 아니, 미친 송아만 나와. 어떻게 이래? 일단 허브티를 한 잔 들이키고요. 이런 고급 휴식 버프가 걸리거든요. 좀 자요. 그러면은 많이 자요. 4시간 자요. 주서요. 휴식 시 시간당 상태 회복량이 높아집니다. 아니, 4시간 잤는데 더 자? 더 자도 돼? 2시간. 한 마리가 2000kcal라는 말은 없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장난으로 미션비를 받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미션 거르신 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준내 맞는 거임. 나도 솔직히 좀 우기고 싶은데 그럼 너무 비열하잖아. 사람들이 미션을 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가끔 실패도 해야 재밌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야, 다른 때는 내가 다 실패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게 이렇게 안 걸리는 건지 몰랐어. 아니, 좀 1900대도 안 걸렸어. 2000은 개뿔. 아, 나 체온 다는 속도가 지금. 어? 아, 야, 나 잠깐만, 나 뭐, 몇 칼로리였어? 방금? 아, 나 낚시 취소하려고 ESC를 눌렀는데 못 봤어. 너무 추운데요? 설마 그게 막 1900이나 2000이고 막 그런 거는 아니겠지? 설마.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어, 왜? 시간 다 됐어? 아, 시간이. 그래도 노력했다. 만족한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걸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뭔 일이에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요 이게? 침낭 주워 왔냐고? 침낭은 거의 이제 조건반사적으로 죽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다들 맨날 덜렁다크 초창기 때 침낭 주세요, 침낭 주세요. 주웠다고, 주웠다고. 왜 자꾸 주스라는 거야? 나 주웠는데. 근데 안 주웠나 하고 확인하면 있어, 인벤토리에. 아마 주웠을 거야 이번에도. 대망의 마지막 검사냐? 아, 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 저거. 나 약간 현타 와서. 나 좀 쉬자. 좀 쉬어. 나 모든 걸 잃었어 지금. 안으로 들어왔고요. 기름 엄청 많아 나 지금.
자고 날씨가 좀 괜찮아진 듯? 오케이. 아, 나 여기 지금 안에 들어있는 숯 개수가 몇 개인지 너무 무서워요. 딱 꺼내 한 30개 들릴 것 같거든요? 침대 놔두고 왜 침낭에서 자요? 어? 그러게요? 아, 나 여기 침대가 있는지 몰랐어요. 깜빡했네. 너무 급해가지고. 야, 또 곰사냥을 안 할 수가 없지. 과하게 한 건 땡기고 간다.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날에 가겠습니다. 어, 뭐야, 미션비 언제 또 저렇게 불었대? 푹 자고. 아, 근데 이게 또 솔직히 연어보다는 쉬운데 이게 또 쉬운 난이도는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각오를 좀 굳혀야 됩니다. 와, 근데 낚시하면서 하루하루가 진짜 막 엄청 빨리 흘렀네요. 며칠을 보낸 거지? 한 4일? 5일 보낸 거 같은데. 자, 일단은 명상을 하고요. 한 시간 정도 명상을 했다가 이제 낮이 됐잖아요. 저 드디어 책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읽어질라나 모르겠다. 어, 읽어지네. 아, 분해 되게 많이 해가지고 숙련도가 높아지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나 뭐 레벨업 했다. 분해 레벨업 했나봐. 레벨 3인가 이제? 쟤 레벨 4네. 가자, 곰 조지러 곰벌러 가야지. 곰벌러 갔다 올게. 총알 없지 않나요? 총알이 좀 불충분하긴 하죠. 5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미션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위험수당이지 뭐. 총알이 다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게, 저 이제 본거지로 그 저쪽 폭영수술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로 돌아가면은 화살 20발 얻을 수 있거든요. 20발은 개오바고 한 10발 정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크게 상관없어요. 화살만 있으면 돼요.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자, 9만원. 야! 도망간다. 너무 멀리서 쏘면은 나한테 어그로가 안 끌리고 도망가요. 놀래서 그런가 봐. 왜 이렇게 빠르냐고? 야, 곰 달리는 거 못 봤어? 실제로 진짜 존내 빨라. 사람보다 빨라요. 등치가 커다래서 느리다고 생각하면은 완전 잘못 생각한 거야. 야, 어디까지 가 근데? 야! 아, 진짜. 저 보여 저거 점? 돌아서 갑자기 나한테 올 수도 있거든? 조심해야 돼. 아, 얘가 막 날쌘돌이 와줘. 응? 벌써 13만원이야? 뭐야, 미션비 아까랑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데? 아, 근데 쟤 진짜 어디까지 가요? 바다를 건널 셈인가? 어, 잠깐만, 뛰어서 갑자기 이리로 오면 안 되는데? 어, 잠깐, 거리를 좀 둡시다. 갑자기 미쳐가지고 나한테 일직선으로 뛰어오면 답이 없어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이제 한 발을 맞췄잖아요. 저 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을 텐데, 피를 최대한 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곰 시체를 찾으면 돼요. 그러기에는 좀 약간 운이 필요해요. 곰 시체 어디로 갈지 전혀 가늠이 안 되니까요. 아직 계속 뛰어댕긴다. 아, 너무 오래 뛰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그만 뛸 때도 되지 않았어? 아, 얘가 팔팔하네. 좀 건강한 앤가 봐. 저 친구가 아까부터 계속 같은 자리만 뛰고 있네요. 진짜 버그인가? 지금 꽤 가까워졌죠? 긴장하시고. 또 어디가? 아, 어디가요 또? 아, 진짜 곰 아저씨. 아, 이거 지금 내가 교육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 사라졌어! 내 13만원! 진짜 큰일 났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언덕 올라간다. 잠깐 모였거든? 언덕을 올라갔어. 아, 근데 지금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뛸 리가 없거든요? 아닌가? 아, 저렇게 오래 뛰는 거 처음 봤어. 곰이 언덕 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야가 안 보여서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발자국이 있을 거야.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있다.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네요. 잠깐만, 걸음을 멈췄어. 가볼까? 그렇지. 야! 미션비 들어와, 들어와. 다 받아줄게. 아, 이걸로 하늘 풀었다. 미션 성공. 아, 감사합니다. 와, 엉덩이 한 대 쳐주고. 아, 찰지구나, 이 녀석. 35kg짜리. 뭐야, 잠깐만. 소리 안 꺼져? 야, 나 지금 수금하고 있는 중이야. 형, 바빠. 아, 기분 좋은 날에 고기 한 마리 더 들어왔네. 아, 나 이제 진짜 총이 없는데. 아,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나 곰 지금 집 바로 앞이니까요. 이거는 가져가자. 대장은 반. 미션 성공. 키로 이렇게.
그림자 움직이는 거 봐. 나머지는 도축하겠습니다. 요호! 아,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맞다. 먹기까지 해야지. 곰 잡아서 곰 먹기 미션이 남아있으니까 빨리 먹읍시다. 아, 다행이다. 발은 뻗고 자겠네요. 날 것을 먹으면 레전드? 아, 나 또 식중독 걸리고 싶진 않아. 아, 식중독이래. 그 기생충. 아, 정말 끔찍했어. 먹어주고 깔끔하게 다 가져가겠습니다. 미션 성공. 아, 미션비 감사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때워볼까? 라고 말할라 했는데 지금 피로도 때문에 책을 못 읽어요. 일단 자자. 12시간 푹 자고 물 바로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